안녕하세요. 5분 특강 강의 조남철 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녀에게 현금 5억을 무상으로 증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법에서 기준으로 자녀에게 5억을 증여하게 되면은요, 세금이 얼마 정도 나올까요? 5억에서 증여공제 5천만 원을 뺀 4억 5천이 과표가 되고요. 4억 5천에 세율 20%가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9천만 원 정도가 나오고요. 누진공제 1천만 원을 빼게 되면 한 8천만 원 정도의 증여세를 납부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창업자금 증여 특례를 활용하게 되면 5억을 받는데 세금이 하나도 발생이 되지 않는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업자금 증여 특례이기 때문에 자녀가 창업을 해야지 가능한 증여공제입니다. 지원 대상은요, 18세 이상의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창업자금을 증여받는 경우입니다. 이거는 아버지와 동종 업종을 영위해도 가능한 부분이 있지만 창업으로 인정을 받아야지 감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 건물 등 양도세 과세 대상이 되는 자산을 받게 되면 안 되고요. 왜냐하면 아버지의 양도 자산을 줄 수도, 증여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양도세와 증여세 중에서 하나의 세금이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국세청에서 장려를 하고 있지는 않고요. 현금 또는 상장 주식의 소액 주주, 주식을 증여받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결국은 아버지한테 현금 받아서 사업에 쓰라는 거죠. 경제 활성에 이바지하라는 거죠. 그러면은 세금을 면제를 해주겠다는 거죠. 창업자금 사용 요건이 있는데요. 1년 이내에 자금을 받고 증여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창업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2020년부터는 이게 2년 이내로 변경이 됩니다. 그리고 창업자금 증여받은 자가 3년이 되는 날까지 자금을 모두 사용을 해야 됩니다. 3년이 되는 날까지. 하지만 이 부분도 내년부터는 4년으로 변경되니 참조를 하시고요. 창업자금을 사용을 했으면은 그 사용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또 제출해야 되는 의무가 있으니까 이점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원 내용을 보게 되면은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을 공제를 해줍니다. 5억을 공제해준다는 것은 5억까지 세금이 없다는 것이고요. 추가되는 금액에 대해서 30억까지 10%로 세율이 과세가 됩니다. 자, 10% 세율이라고 하게 되면은 30억을 받는데 10%다. 왜냐면은 우리가 과표가 1억, 5억, 10억, 30억 구간으로 10%, 20%, 30%, 40%, 50%로 올라가는데 이 세율을 단일 세율 10%로 매겨준다는 거예요. 심지어 신규 고용 인원이 10명이 넘어가게 되면 50억까지도 증여에 대해서 그 증여세 저율과세를 적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한 제도로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사후관리 자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년 내 창업, 3년 내 창업자금의 미사용,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0년 내에 용도 외에 사용을 하거나 수증자가 사망하거나 폐업을 하게 되면은 이 기존에 받았던 증여세 감면에 대한 부분, 저율과세로 세금을 덜 냈던 부분에 대해서 추징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7월 25일 날 세법 개정안으로 들어온 것은 뭐가 있냐면요, 업종 확장이 되었는데요. 2020년부터 번역, 통역 서비스, 경영 컨설팅, 콜센터, 텔레마케팅 서비스 등 97개 업종이 추가되었으니까요, 해당 업종을 영위하고 있다고 하게 되면은 창업자금 증여 특례를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5분 특강 강의 조남철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